네, 안녕하세요. 모듈 건담입니다. 제가 오늘 리뷰드릴 건담은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렸던 SDA 월드 히어로즈 사스케 델타 건담이랑 그리고 군마 워홀스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제가 계속해서 언박싱도 같이 하고 그리고 조립도 도색도 같이 하고 리뷰까지 같이 드리는 거는 어쨌든 6월에 같이 발매가 됐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아무래도 군마 자체가 굉장히 좀 건담이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예전 상구창궐전 바이클처럼 약간 좀 별매 형태로 나온 거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좀 리뷰 드린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좀두 개가 많이 좀 갈렸다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하면서도 이게 맞나 좀 싶을 정도로 좀 여러 가지 생각이 좀 교차를 했었는데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리면 일단 네, 그 전에 예, 발매년도 2021년도 6월이고요. 가격은 각각 500엔, 600엔 굉장히 싸죠. 그래서 뭐 5,000원에서 6,000원, 6,000원에서 7,000원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군마 먼저 좀 보시면 굉장히 좀 이번에 평이 좋아요. 제가 리뷰 사실 조립만 했어도 이게 뭐지? 왜 이렇게 멋있지? 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부분 제가 빨간색으로 매뉴얼에 있는 대로 도색을 하다 보니까 와, 이거는 좀 정말 네, 정말 잘 나왔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외장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칠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 뭐 동탁 프로비던스 건담처럼 그 안쪽에 빨간색을 좀 흘려 넣으면서 뭐 그렇게 도색이 어렵지도 않았고 포인트가 굉장히 뭔가 용암이 들끓는 그런 뭐 적토막을 보는 것처럼 표현이 잘된것 같더라고요. 앞에 클리어 파츠는 제가 다 검은색으로 칠해주어서 이쪽 가슴 Y자로만 빨간색 클리어 파츠가 보이게끔 했고요. 나머지는 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클리어 파츠와 그리고 빨간색 도색이 정말 좀잘 어울리고 뭐 그렇게 티가 안 나죠. 어느 게 클리어 파츠고 어느 게 도색인지 모를 정도로 정말 좀잘 표현이 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가동률도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앞에 이제 이 V자 이게 있기 때문에 약간의 가동은 좀 걸리지만 앞다리는 뒷다리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다가 이거를 빼서 이제 베이스에 올려놓은 다음에 여러 가지 액션 포즈를 취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좀 특징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거를 가동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열어서 안쪽을 개방을 하면 여기다가 이제 기존에 이제 스커트 밑쪽에 있는 상고창궐전이라든지 월드 히어로즈 건담의 이쪽에 이제 끼어서 여기 탑승을 하는 건데요. 나름 그런 디테일, 기믹이 좀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말의 안짱을, 네. 뭐발 짚고 넘어가는 그런 짚고 올라가는 그런 기믹이 좀 추가가 된것 같아서 나름 좀 멋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 같이 이런 식으로 뭐 태워서 전시를 하셔도 되고 이것만 보더라도 예전에 저는 바이크 같은 경우는 정말 좀 실망을 많이 했는데 아예 제가 도색 자체를 안 했거든요 그거는. 근데 이거는 네, 뭐 설명서랑 동일하게 제가 도색을 해서도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사실 뭐 어려운 부분은 없었으니까 네, 정말 좀 뜻깊은 네, 만족감이 저한테 좀 많이 오는 그런 사이드 건담이지 않았나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반대로 이제 사스케 델타 건담 이거는 제가 조립을 하고 극찬을 했어요. 그만큼 사출색이 회색, 그리고 진한 남색, 정말 잘 나왔기 때문에, 와, 정말 멋있다, 멋있다 생각을 했는데, 반다이가 일부러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얘는 도색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았어요. 네. 워낙에 문양이, 예전에 뭐 지금 노부가나도 그렇고, 여러 가지, 건담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단순히 단색만 칠하는 게 아닌, 이런 식으로 문양. 이런 거는 사실상 힘들거든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그런 이쑤시개 도색에서는 굉장히 좀 어렵기 때문에 뭐 붓펜이 있으면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번에 사스케 델타 건담에선 과감히 그냥 도색을 아예 다 제외하고 그냥 데칼만 순수하게 붙였습니다. 그냥 칼쪽만 일부만 그냥 제가 도색을 했고요. 뭐 그렇게 크지 않는 부분이지만 네, 나머지는 다 도색을 안 하고 그냥 데칼을 붙였습니다.
뭐 나름 깔끔하긴 하지만 제가 여태까지 월드 히어로즈 뭐 삼국창궐전 뭐 대가를 안 붙인 입장에서 약간 좀 아쉬움이 남으면서도 아 이게 좀 네. 확실히 도색을 하다가 대가를 붙이니까 그 깔끔한 측면에서는 좀 당연히 떨어지겠죠. 근데 뭐 요새 워낙에 뭐 데칼 퀄리티도 좋고 나름 잘좀 붙여진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뭐 그렇게 뭐 이상하진 않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데칼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포인트가 있는 게 이쪽에 우측 뭐 여우 이렇게 네 여기도 데칼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머리 뿔쪽 부분 안쪽 그리고 데칼이 빨간색이 약간 이런 식으로 사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검과 이렇게 X자로 교차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래서 군데군데 빨간색이 남색 스티커 안에 이렇게 물결 치듯이 아니면 뭐 불기둥처럼 이런 게 약간 비대칭적으로 좀 데칼이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쪽이라든지 이쪽 뭐 왼쪽 발 이쪽은 데칼이 없고요. 비대칭적으로. 그래서 굉장히 좀 디테일 그리고 디자인에 좀 신경을 쓴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뭐 이것도 좋긴 하지만 데칼을 붙이지 않았어도 그냥 좀 멋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만큼 좀 사출색이 잘 나왔다는 거.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이제 군마랑 그리고 이제 사스케 건담까지 이제 또 기믹 있죠. 이제 군마 같은 경우는 테우스도 있고 사스케 건담은 이제 변형 기믹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군마 하면 당연히 이제 그 매뉴얼 그리고 박스 아트에 있는 노부가나 노부나가 건담을 빼드릴 수가 없겠죠. 그래서 네, 건담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도색도 열심히 했던 그런 건담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설명서대로 제가 좀 변형을 해볼게요. 바로 태울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먼저 검을 빼고, 이거를 위로 올리고, 이것도, 이런 식으로 위로 약간 올리고, 그리고 뒤에 이 스커트를 빼고요. 그리고 이 군마는 다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개방을 하고 그리고 여기 이제 조인트가 있는데 이거를 여기다가 끼울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도색을 안 해서 네, 들통이 나버렸네요. 약간은 좀 심심하긴 하지만 네, 이걸 해서 이제 노부나가 건담을 아까 말씀드렸던 이 조인트 끝에 부분이 있거든요. 이거를 여기다가 끼우면 되겠습니다. 네, 정확하게 딱 끼워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약간 망토 같은 경우는 이제 군마를 타면서 좀 바람이 휘날리는 그런 걸좀 표현을 잘한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검은 다시 여기다가 끼워주면 될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와, 정말, 정말 화려하죠. 네. 제가 이제 델타 건담을 여기다 군만에 이제 씌워봤는데, 정말 안 어울리더라고요. 약간 닌자 스타일의 건담과, 그리고 이 군마가 좀 많이 안 어울렸는데, 노부나가는, 와, 이거 시너지가 어마어마한데요. 네. 정말 멋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는 검을 드는 것도 더 멋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예전에 바이크를 타면 뭐 조온이든 아니면 뭐 여포 신안주든 이렇게 좀 멋있지가 않은데 와 이거는 네 약간 뭐랄까 뭐 유비 강화형, 장비 강화형, 간우 강화형 이런 것보다도 더 임팩트가 좀큰것 같아요. 아, 그래서 저 구독자분들 중에 분 중에 한 분이 이거 군말을 좀 여러 개 구매를 하셨다고 했는데 사실 같은 색깔이잖아요. 이게 뭔가 파란색이라든지 그러면 뭐 색상에 따라서 더 구매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이거를 이제 노부나가뿐만 아니라 다른 건담도 이렇게 전시를 하면은 이게 너무 멋있네요. 그 뒤에 이제 사스케 제가 변형을 할 건데
상대적으로 좀 많이 위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멋있네요. 네, 그리고 이제 사스케 델타 건담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변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변형을 하기 위해서는 일부 이제 좀 많이 떼내야 되는데요. 한번 떼내 보겠습니다.